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폐막하면서 파행 원인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가운데 5년을 날려버렸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뻘밭에 장소를 선정한 데다가 중앙정부 예산 빼먹기에 골몰하며 대회 준비를 해외여행 찬스로 이용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잼버리 파행 사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대통령실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회 운영과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탓만 하는 모습은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집권 세력이 갖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모레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김관영 전북지사를 부르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수의개혁과 관리부실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지사와 부안군수를 회의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오송 수혜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인 만큼 잼버리 문제는 여과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날선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만금 잼버리장에 설치될 샤워장의 바닥 부분입니다. 대회가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설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날 설치된 샤워실에선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회 시작 사흘 전 샤워장 보일러 연결 부분이 파손돼 누수가 발생했고 화장실 물내림이 잘 안 되고 좌변기 파이프가 파손됐다며 수리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어차피 2주 있다가 철거할 거니까 빨리빨리 치고 나가라고 친구 한 명이 쓰러지려고 그래갖고 그냥 마무리 짓고 나왔거든요. 농수산부 문서입니다. 잼버리가 끝나면 화장실, 샤워실, 전기 상하수도 시설까지 모두 철거하고 부지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주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정부 부처는 물론 공사업체까지 퍼지면서 잼버리 파행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잼버리 대원 이동 편의를 위해 배수로 폭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야영지 맞춤으로 조성한 부지라 용도를 바꿔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05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설비를 최대 58억 원 들여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 사용 계획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것이죠. 왜 이렇게 계획도 제대로 안 됐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됐는지. 지난 2015년 일본 잼버리가 열렸던 부지는 새만금과 같은 메리트지만 개최 전 일찌감치 공원과 컨벤션장으로 쓸 계획을 세워놔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1171억 원을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여의도 3배 면적 부지엔 부지와 마찬가지로 용도도 정해지지 않은 채 추가 공사가 진행돼 잼버리 메인센터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